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새해복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여러분후지미나입니다오늘은요2021년1월1일날입니다설날이에요밖에는못나가겠지만집에서혼자제대로설날분위기를내려고이걸준비를했습니다무거워요열어볼게요짜잔짜잔아짜잔오세치요리입니다짜잔보이시나요어새우살아있는거아니겠죠 일봉식인데설날때는저는항상어세치요리먹어왔어요이번에는혼자다보니까평소에가족용사이즈로사는데남을것같아서이번에는조금특별하게준비를했어요이박스는우리집에있는박스인데이거하나하나사가지고패킹같은걸했습니다어세치요리가그냥막도시락처럼아무거나뭔가넣으면된다는게아니고뭔가대표적인것만넣었는데그게뜻이있다고들었어요일단뜻을제가잘몰라서검색을해볼게요일본어로콩이마메라고하거든요그마메라는단어에콩말고다른뜻이있는데그게약간꼼꼼하게라는뜻이에요그리고항상여기있는게카마복거예요항상설날때는잠깐빨간색이랑하얀색어묵을먹는데빨간색은나쁜것들을빼자라는뜻이있고하얀색은깨끗하게약간그런뜻이있다고들었습니다그리고 진짜존재감이짱인데새우가있잖아요이게나이를먹고할머니가돼서이렇게허리가휘일때까지오래오래살자라는뜻이있고사슴어코거든요이게생선의알인데알이많다보니까자선번영이라는뜻이있다고들었습니다크리킨똥이에요크리킨똥이거약간금색이잖아요그래서돈이많이들어오게끔이라는뜻이있다고들었고오계란말이는소리를옛날에는이렇게맺잖아요 똑똑해진다약간그런뜻이있다고쓰여있네요그건잘몰랐네요근데이렇게뭔가제대로공부를하니까어세치에대한뭔가사랑이깊어지네요이건어제고생하면서만들었던치라시즈시입니다밥이약간스시랑같은향이나고당근장어버섯튀긴두부뭐이것저것넣어가지고고생해가지고만들었습니다예쁘게완성되었죠평소에도먹긴먹는데특별한날에먹어도그런걸축하는느낌이있는음식이다보니까올해는치라시즈시랑같이이렇게어세치를먹으려고합니다결과적으로화려하게완성이돼서기쁩니다원래는12월31일날부터열어가지고맛있게먹기시작하고토시코시소바라고해를넘어가는메밀이라고해가지고소바를먹는문화가있어요근데오늘저는일봉식떡국도만들고제대로다먹으면좋을것같아서일부러어제안먹고오늘이거다준비를했습니다어제언니가일본식떡국인데제가처음으로만드는건데올해는특별하니까만들어볼게요 우리집오조언니가어디마시더라라고생각해서검색을해봤는데약간던쪽맛이라고들었어요제가부터소개를하자면요이거나시라고간장도필요하고그리고안에넣는야채도다양하게넣을수있으니까일단이번에는코마츠나이거맞나소송채아닌것같은데소송걸다의소송이에요재판시작하는건가요
아, 야채 이름이 어려워요. 세입도 마지막에 나올 거고요. 순무를 넣을 거고요. 뭐 당근도 넣을 겁니다. 닭고기도 당연히 넣겠습니다. 떡도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고향 니가다에서 만들어진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꽃처럼 생겼나요? 이걸로 완성은 아니에요.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꽃처럼 보이긴 하죠? 이거 오전이 안에 넣으면 예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어묵도 일본 설날 때 음식이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니까 연말 때쯤부터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면 미리 사놓은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까먹어요, 그렇게 하는 걸. 넣어주고 간장도 두 번.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닭고기부터 넣자고 합니다. 저는 닭고기 좋아하니까 많이 넣어야지. 혼자 요리해서 혼자 먹을 때 좋은 건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이 많이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떡을 여기 안에서 끓여 넣는 거랑 오븐에다가 구운 산대를 만들고 이 안에 넣는 방법이다거나 가족마다 다르다고 쓰여있는데 어떤 게 나을까요? 와, 예쁘게 생겼는데요, 떡이? 이 당근도 넣을게요. 뭔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 여리는 자신감이 없어서 이쪽에 카메라를 설치 안 했어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설날 때 제가 쉬었나봐요. 센스를 못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안 나와요. 완성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단! 어때요?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당근 매화 덕분에 뭔가 느낌은 있잖아요. 일단 생긴 건 어전이처럼 생겨가지고 다행입니다. 이제 맛을 봐봐야죠.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 모이니까 예쁘고 기분이 업돼서 좋네요.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 같은 것도 약간 축가의 뜻이 있는 젓가락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전이가 중요합니다. 오! 여러분 다행이에요. 이거 수프 괜찮아요. 어서오니까 다행히로 진짜 맛있어요. 매화예요. 봄이 오겠네요. 이 달콤한 당근을 먹으니까 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네요.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거 운세법이거든요? 귀여워서 샀는데 2021년 운세를 봐보겠습니다. 도돔. 휴! 안 열어진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운세가 딸기지예요! 예이! 100일 좋은 일이 가득하다. 올해 1년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고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이거 그냥 좋은 것만 넣어가지고 파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은 드는데 그런 의심은 버리고 올해는 좋은 일만 있겠다고 생각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다 먹고 좋은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편집자분들이 또 마무리하라고 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민트분들 안녕. 지금 겁나. 뭔가 그림이 답답해 보여. 왜 그래?